저는 요거 자, 그 워크북이랑 이제 그 그래머 빌더 교재 있죠? 그거 드릴게요. 잠깐만. 어우 씨, 책 두 종류라고. 흐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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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가 뭐야? 다음에 지양이. 그다음에 서연이. 인순이. 누구야? 누구야? 이 자식아. 어? 뭘 누구야 해? 제가 누구? 빨리 받아. 선생님 리즈 시절이에요? 리즈 시절이라고 해봤자 몇 년 전인데. 몇 년 전이라고요? 보정. 보정. 자, 그리고 그게 다 아니고요. 그 요거를 좀 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는 조금 살찌죠. 자, 우선은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또 내신 대비 수업을 하게 됐는데, 지난번과 이제 진행하는 방식은 크게는 다르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조금의 차이가 있었죠. 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만 더 상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번 시험 범위가 7-8과에다가 그 다음에 외부지문 4개, 이건 맞죠? 각 방마다 두 개씩 맞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이제 프린트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7과 억겁 개념 테스트에 대한 정답지를 미리 만들었어요. 미리 만들어서 이제 드린 겁니다. 왜냐면은 이번에는 좀 다른 게 테스트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제시험을 만약 본다면 제시험과 본시험을 합쳐서 본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럼 니네가 만약 이게 또 제시험이 걸려, 그럼 그 다음에 제시험을 두 개를 봐야 돼요. 분량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야. 통과를 못할수록. 그러면은 너네가 집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점점점 늘어집니다. 거기에다가 페널티까지 걸려봐. 막 상상이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테스트 좀 여러분께서 좀 이제 좀 잘 보셔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께서 이제 지난번에 테스트를 보실 때 가장 많이 고생했던 게 어법 개념 테스트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자신 없으면은 그거 보고 외우라는 취지로서 제가 그냥 드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는데, 지금 7과 어법이 이제 그 각 과마다 어법이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7과 같은 경우는 분사랑 그 다음에 이제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주어 요 파트거든요. 어법이. 그래서 그 두 개를 묶어서 드린 겁니다. 그 프린트에 보시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께서 테스트 이제 볼 때 답지로도 쓰시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는 안 뽑아줄 겁니다. 알았죠? 선생님 저 잃어버렸어요. 저 알아서 뭐 복사, 남한테 복사하든지 뭐 하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안 뽑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간수 잘하세요. 알겠죠? 테스트는요, 거기 아까 그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답지 보면은 밑줄 쳐져 있어요.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다 테스트에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답지를, 야 세상에 어느 시험지가시여 답지를 주고 외워라 이런 시험이 어디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어쨌든 어법 테스트가 아니라 어법 개념 테스트잖아요. 지금 개념 테스트는요, 개념은 암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그냥 테스트지에 대한 답지를 드린 거니까, 제가 이제 또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 아닙니까.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 숙제해와라, 다음 시간에 테스트 어디 본다, 이런 거 내가 또 항상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그거 잘 보시고, 아 다음 시간에 테스트 어디니까 요 부분을 내가 좀 학습해와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할 거리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제가 배부를 해드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여러분이 학습을 해오셨으면 좋겠다. 요겁니다. 그 외적인 거는 뭐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교과서 이제 똑같이 본문부터 이제 진도를 나가고, 본문 나가고, 어법 나가고, 그 다음과 본문 나가고, 어법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지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외부 지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대화문 한번 전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 또 내용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거의 이제 비슷하게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 내용 정리 부분은 조금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각자 여러분께서 지난번에 내용 정리를 다 해보셨잖아. 5-6과 할 때. 근데 이제 제가 좀 그 여러분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때 내용 정리 여러분 하신 거를 시험 보는 날에 들고 가서 보셨나요, 혹시? 전부 다? 들고 갔는데 안 봤어요. 들고 갔는데 안 봤다고요? 왜?
아니 그러기에는 자신 없고 그럼 뭐 했어? 그 저 약간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없었어? 뭐 쉬는 시간이든 어쨌든 아니면 학교 그 등교했을 때 뭐 했어요? 그때 딴 거 봤어요? 진짜 정의한 의미가 없잖아. 아무튼간 그래서 그 보신 분들이 어쨌든 많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걸 이제 쭉 보신 분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를 봤을 때 본인이 도움이 될까고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어떤 것 같아요? 인생이 어땠는 것 같아요? 안 봤어? 그럼 정리를 왜 했냐 이 자식들아. 열심히 정리했는데 보라고 정리한 건데 본인은 어땠어요? 아 그래요? 저기 다른 분들 소희는? 학교 안 가셨고 제가 그런 거 하고 아니 어쨌든 안 가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윤서는? 안 봤어요. 안 봤다고요? 현아는? 지안이 아니 한 명만 얘기해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자 니들끼리 떠들지 말고 동사 그 동사 기출을 그거 안 되는 거 외웠는데 거기 써 있는 거 지금 맞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막판에 이제 봐갖고 그거 덕분에 이제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용 정리는요 여러분 여러분 학교 가서 보라고 여러분이 각자 쓰는 겁니다. 가서 안 보면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꼭 이제 내용 정리는요 언제나 할 겁니다. 제가 고등부 학생들도 맨날 시킵니다. 고등부 학생들 아니 심지어 제가 수능 보러 가기 일주일 전에도 저는 정리했어요. 수능 시험장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정리하는 거 필수예요. 필수. 이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그렇게 해야 돼. 알았지 얘들아. 국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뭐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암기 과목들이 있죠. 암기 과목들. 뭐 이제 국사라든가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암기 과목은요 그냥 무조건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풀어야 되는 과목들 있죠. 대표적으로 과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과목들. 이런 과목들은요 오답 노트를 써놓는 게 더 좋아요. 오답 노트. 이거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는 거야. 내신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뭐 수학학원이나 과학학원을 뭐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는데 각자 이제 문제를 어쨌든 풀 거 아니냐. 풀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풀었을 때 분명히 많이 틀리는 그런 유형이나 패턴이 있을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 오답노트를 써서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방법을 알려주면 뭐하냐. 실천을 안 하는데. 그지 깽깽이들아! 응? 자, 아무튼간.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네. 고 정리하는 부분, 나머지는 크게 다를 건 없을 겁니다. 자, 지금 현재 학교에서 진도 상황은 어떻죠? 지금 8과 트위트 남았습니다. 8과? 그러면 7과는 이제 다 끝난 거고 외부 지문도 지금 일단 두 개는 다 끝난 거고 맞죠? 그럼 이제 8과 본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생각보다 진도는 지금 좀 빨리 나가는 것 같고 이미 내용을 다 본 거니까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네요. 자, 우리가 몇 주 동안 봤던 하프모의고사보다 100만 배도 쉽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7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잠깐만요. 7과 보기 전에 앞서서 우리 어쨌든 내신 대비 시작이잖아요. 지난 시험을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험. 지난 시험. 자, 지난번에 시험이 어떻게 나왔었까 이걸 우리가 한번 봐야 그래야 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보강을 해야겠구나 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누구 걸로 볼까? 네 잠깐만요. 2학기 중간고사 왜 2학기 중간고사가 없지? 2학기 중간고사가 여기 안 올라왔네. 잠시만요. 오답노트 쓴 걸 봐야 돼. 아, 오답노트 누구 뽑을까? 네? 누구 뽑을까? 딱 눈에 띄는 걸로 딱 할게요.
특히 뭐 눈에 안 띄는 거. 어, 소희 눈에 떴어. 아니요. 어이 스크롤 압박이 좀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한번 쭉 볼 건데 우리가 이제 쭉 보면서 어떤 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가 이런 거를 이제 한번 보자고요. 외부 지문이었죠 이거. 그렇죠? 어, 기억 안 나요? 외부 지문이었죠. 어, 그래서 이게 외부 지문에서는 이제 주로 뭐가 시험에 나왔었는가? 보통 이제 외부 지문에서는요, 이제 거의 불문율이 어법은 일단 안 낸다입니다. 거의 웬만하면 어법은 안 나오고요. 지금까지 오마 중에서 어법이 외부 지문에서 나온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대부분 이제 주제에 관련된 문제, 주제나 제목, 그리고 이제 일치에 관련된 문제, 또는 위 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 이런 문제, 그리고 어휘나 빈칸에 관련된 문제, 전부 다 내용에 관련된 문제만 나왔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기 한글이 딱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뭡니까? 영작이죠. 아, 그거 하나 물어보자. 서술형 나와요, 이번에? 안 나와. 또 안 나온대요? 이제 안 나와.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난이도가 지난 건과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중간고사 때라. 혹시 그 여러분 이거 이 정보가 좀 중요한데 그 성적표 받으셨죠? 중간고사 성적표. 네. 그럼 거기에 평균 점수랑 표준 편차가 써 있거든요. 근데 표준 편차 니네가 모를 테니까 평균은 혹시 기억나요? 몇 점이었는가? 평균 안 나와 있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영어 평균. 영어 전체 평균. 그 혹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으면요, 오늘 집에 가셔갖고 거기 원래 평균 점수랑 표준 편차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 써 있는 부분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험 난이도를 대충 예상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 평균과 표차를 알면은 난이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거를 한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평균 점수가 대충 한 60점대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표준 편차가 20이하다 그러면은 이번 시험과 비슷한 난이도로 나올 거예요. 어, 그거에 따라 난이도를 조정하거든요, 원래 선생님들이. 그래서 어, 그거를 한번 기반으로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평균 점수가 이제 뭐 70점이 넘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어렵게 나오겠죠. 평균이 50에 가깝다 그러면 조금 더 난이도를 낮게 내겠죠. 그러니까 이 일단 평균에 따라서 이제 좀 달리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단순히 평균만 놓고 볼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 평균은 50점인데 표준 편차가 막 26 막 이래요. 그러면은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 난이도 어려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킬러 유형이죠. 킬러 유형. 그러니까 킬러 유형 어, 방식으로 문제를 또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같이 봐야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혹시 그거 좀 오늘 뭐 성적표 같은 거 뒤져보면 아마 나와요. 나오니까 그거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지난 이제 중간고사는 일단 제가 평가했을 때는 시험이 어려웠어요. 지난 중간고사는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이제 영작, 서술형이 안 나오니까, 제가 이건 지난 내신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서술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영작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작을 객관식화해서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죠. 됐어요? A를 올바르게 영작한 것을 골라. 여기서 어법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쓰인 어법이 결국 뭡니까? cause, 목적어, 투부정사죠. 그렇죠? 일단 요걸 기반으로 했는데 rise를 또 활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얘기를 했었어요. rise, raise, 요 혼동어 시리즈 있었죠. 그렇죠? 어, 요거에 관련된 거. 우리 그 국문독해 수업할 때 요거 배운 적 있습니다. rise, raise, arise, arouse. 기억나요? 요거 했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좀 헷갈리게 문제를 냈었던 어, 요런 패턴이 이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어휘 문제. 어휘 문제는요,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어휘 문제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제가 유의어 테스트를 또 볼 거예요. 유의어 테스트. 유의어 단어장을 추가로 드릴 겁니다. 알겠죠? 어, 오마에서는 거의 외부 지문에서는 이 유의어를 항상 내기 때문에 유의어 테스트 낼 거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 아까 말했던 패턴이죠? 일치에 관련된 거. 됐죠? 어, 그리고 여기 어법. 어, 이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어법이 이제 모두 고르시오 유형이죠. 예, 누군지 모르겠지만 틀렸습니다. 어쨌든.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의 이제 전부 다 공통적인 걸 보면은요,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 오과 문법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냐면 지금 의문사 주어 슈드 동사원형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렇죠? 의문사 투부정사 이런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형식 구조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오형식 구조, 그렇죠? 어. 그리고 여기도 이제 오형식 구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 나왔다는 거, 모두 고르시오로 나왔다라는 거 참고하고.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가 가장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법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법 문제가 몇 개 나왔는지 한번 개수를 세볼게요. 자, 일단 하나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도 아마 제 기억으로 그 외부 지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뭐로 나왔는가? 어법상 개수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되게 이례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나오거든요, 외부 지문에서 어법이. 원래 안 나와요. 근데 어법이 나왔고 심지어 개수 문제로 나왔잖아요. 이 개수 문제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개수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밑줄이 6개 쳐져 있죠, F까지니까. 그러니까 밑줄이 6개인데 애매한 게 꼭 하나가 있어요. 얘가 맞는지 틀린지. 얘가 맞으면 정답이 얘가 되고, 얘가 틀리면 정답이 얘가 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법이 추가됐는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아, 외부 지문에서도 어법이 등장할 수 있구나, 이제는. 요거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지난 내신 대비 때와는 다르게 어법에서 제가, 아, 외부 지문에서 어법에 대한 걸 추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죠? 시험에 나왔으니까. 원래 안 나왔었어요, 한 번도. 자, 그 다음에 또 일치 나왔죠? 그렇죠? 거의 매번 나옵니다, 일치에 관련된 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대화문 빈칸에 대한 거니까, 요거는 이제 대화문에 대한 학습이 이제 얼마나 잘 됐는가, 요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게 이제 이거는 이제 영영풀이죠, 그렇죠? 이거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영영풀이 시험 우리 맨날 봤었잖아요. 그냥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변형된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암기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배점도 되게 작죠, 3점밖에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교과서 내용이었죠? 기억나죠? 동그라미 세모 네모 나왔던 거. 그래서 뭘로 나왔는가 문제가, 자, 처음에 이거 배열에 관련된 건데, 이거 틀린 사람은 진짜 저기 뛰어내려야 돼. 말이 안 돼. 이거 틀렸다는 건 공부를 안 한 거야, 그냥. 자, 그 다음에 이 지칭에 대한 거. 이거는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요거 the others 해갖고 내가 얘기했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뭐 가끔가다 나올 수 있는 거. 자, made, seen에 대한 거. 이것도 뭡니까? 어법 문제죠. 그렇죠? make가 3, 4, 5 형식이 다 되니까. 그래서 지금 소희가 나름대로 이제 숫자를 써놓은 게 이제 보이죠. 이렇게 형식별로. 잘한 거예요. 잘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흔적이 없으면은요, 이런 흔적이 없는데 틀렸다? 그럼 이제 뒤지는 거예요.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일치 또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일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일치도 지금 세 문제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죠? 자, 봐봐. 그 이어서. 자, 그 다음에 요거 외부 질문이었죠? 일론 머스크랑 그 마크 주커버그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거.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런 문제를 하나씩 내요,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이거는요, 엄밀히 말하면 빈칸 문제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어법 문제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왜냐면 which나 whether나 that이나 이런 거는 어법에 대한 건데, because나 then이나 이런 거는 사실 어법이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요, 어휘 맥락에 가까운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짬뽕되어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거저주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오해하지 마세요. 거저주는 문제의 의도가 뭐냐면요, 무슨 말이냐면은 본문을 외워서 푸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그 시험 보기 전에. 근데 우리는 본문 암기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본문 외웠어? 그럼 맞추게 해줄게. 그냥 딱 그 정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본문에 외운 애들을 위해서 주는 문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건 좀 애매하니까 어법 문제로 제가 포함하진 않을게요. 일치 문제 또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 외부 지문에서 일치에 관련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교과서에서도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건 우리가 따로 외웠던 거죠? 기억나죠? 그렇죠? 요거 제가 지난번에 할 때, 내신 대비 할 때 작년에 이 문제 나왔었다 하면서 제가 외우라고 따로 이제 단어장을 줬었죠.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뭡니까? 어법에 관련된 거죠. 또 있는 대로 고른 것이냐? 또 모두 고르시죠. 또 모두 고르시죠. 됐어? 이거는 이제 수동태에 대한 거랑 이제 그 few랑 little에 대한 거 요걸로 냈는데, 근데 요 부분이 사실은 좀 어려웠어요. 이거는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려울만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consist of
이런 거 모르면 틀려야 되거든요. 오브를 써야 된다는 거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few와 little에 대한 거 이런 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왜냐면 few랑 little 같은 경우는 원래는요 뒤에 복수형이 오냐 안 오냐고 문제를 냈는데, 근데 여기서는 한글을 주면서 이제 이걸 제대로 썼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잖아. 그러니까 few와 a few의 차이점, 그 의미의 차이점 있죠. a few는 약간 있는 거, few는 거의 없는 거 이런 거 있었잖아. 그 맥락까지 살려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문제였어. 그래서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 그래서 4점으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소비주의. 이것도 역시나 외부 지문이었죠. 자, 외부 지문에서 뭐로 나왔는가? 빈칸 문제, 요약형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요, 전형적인 고등부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고등부에서 정말 좋아하는 요약형 문제. 근데 이 요약형 문제는요, 이 요약형 자체, 이 유형 자체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내용은 어렵진 않았어요, 사실은. 여기 요약이 되어 있는 내용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나 이런 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 유형 자체는 고등부에서 나오는 유형이에요. 모의고사에서 실제로 40번에서 나오는 유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 유형이 꼭 한 문제는 나올 겁니다, 아마도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내용 파악만 잘하고 있으면은 이제 틀릴 수 없는 문제니까 이 단어 정도만 좀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은 맞출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일치 문제가 안 나왔네요. 이제 삽입 문제죠. 우리가 내신 대비 일을 할 때 이런 삽입에 관련된 문제나 아니면은 문장 글의 순서 문제 있죠. A, B, C, D 해갖고 그런 문제들은요 틀리면 안 돼요. 문장 삽입 글의 순서나 문장 삽입은요 틀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변형을 안 해요. 변형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이거는 맞춰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대화문 부분이죠. 그래서 대화문에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이것도 결국에는 유의어 문제죠. 그렇죠? 밑줄 친 단어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됐어요? 그러면 이제 유의어에 관련된 게 지금 두 문제 나왔다는 거. 하나는 외부 지문에서 나왔고 하나는 대화문에서 나왔어요. 됐어? 근데 외부 지문에서는 유의어가 원래 나왔거든요, 오마에서. 근데 대화문에서 유의어를 낸 거는 제 기억으로는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가 꽤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 오마에서.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웠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화 일치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일치에 관련된 게 또 나왔죠?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중등문은 거의 다 웬만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문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런 테스트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세부 내용이 중요해서 그래요. 세부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그 교과서죠. 자, 그래서 어떻게 시험에 나왔는가 한번 볼까요? 자, 답할 수 있는 질문의 개수예요. 와, 진짜 악독하죠. 일치 문제인데 모두 고르시고 낸 거예요. 그래서 일치 문제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좀 우리가 신중하게 풀어야만 제대로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왜냐면 개수 문제다 보니까 하나 삐끗하면 그냥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를 유도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제 또 나왔네요. 올바르게 고친 거 골라라. 자,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제목 문제. 사실 중등부에서는요 주제 골라라, 제목 골라라 이런 문제가, 즉 대입화한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정말 정말 많이 나오면 한 두 문제 정도. 그래서 일부러 제가 내용 정리할 때도요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라는 식으로, 즉 이 글의 주제를 써봐라, 제목을 써봐라, 제가 이런 거 안 시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안 나와서 그래요. 잘 안 나와서. 그리고 제목이 사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그래서 제가 따로 하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의 쓰임, 여기서 뭐 is rising 이라든가 이런 거 틀렸죠. 자동사인데 수동 태 썼으니까. 그러니까 다 수동 태 관련된 어법이었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어법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어요? 그럼 지금 봐봐요. 문제 수가 26문제거든요. 26문제였는데 어법 6개, 일치 6개 나왔어요. 그럼 이거 2개 합치면 12개죠. 그럼 거의 약 절반, 약 45% 정도가 일치랑 어법에서 출제된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번 기말고사 때도 어떨까요? 비슷할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등부에서는요 이 두 개를 제일 많이 냅니다. 학교 가리지 않고. 그래서 아니 어법 일치가 6문제나 나왔잖아. 6문제나. 고등부에서는요 보통 몇 문제 나오냐면은 어법은 정말 많이 내면 3문제. 일치 문제도 많이 내야 3문제. 그러니까 3문제씩 내는데 두 배로 나왔잖아요, 지금 양 자체가.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어법도 그렇고 일치도 그렇고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문제 유형의 공통점이 있어. 뭔 줄 알아요? 어법 문제와 일치 문제의 공통점이니까 뭘까요? 맞춰봐. 저 두 문제를 잘 풀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구문 분석? 아니에요. 구문 분석은 이제 어법 쪽에 가깝고요. 일치는 구문 분석과는 사실은 무관하죠. 이 두 개 문제를 잘 풀려면요, 꼭 필요한 능력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꼼꼼함.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꼼꼼함을 요구하는 문제들이에요. 전부 다. 특히 중등부가 그래요. 그러니까 중등부는요, 어법이랑 일치 문제를 낼 때 되게 더럽고 치사하게 돼요. 특히 어법 문제. 되게 치사하게 된다고요. 별거 아닌 거 살짝 쓱 바꿔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 좀 곱씹어서 꼼꼼하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우리가 이 두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 있죠. 나머지 유형들은요 조금 속도를 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법이나 일치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좀 더 시간 투자를 해서 하나하나 제대로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가 항상 숙제 같은 거 할 때 많이 틀렸던 게 뭡니까? 문제 잘못 읽어서 틀린 거 많았죠. 올바른 거 고르는데 올바르지 않은 거 고르고, 올바르지 않은 거 고르는데 올바른 거 고르고,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하나만 고르고, 이런 것들.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잘못 읽어서 틀리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으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두 개는 어떻다? 꼼꼼함이 핵심이에요. 꼼꼼함.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내신 대비를 할 때 지난 우리 중간고사의 성적을 만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무조건 저는 1순위로 꼼꼼함을 볼 겁니다. 1순위로 뭘 하든 간에 만약에 내가 변형 문제를 줬는데 문제 잘못 읽어서 틀렸다, 그럼 뒤지는 거야. 알았어? 문제를 내가 잘못 읽었어. 야, 너 모두 고르시는데 왜 하나만 골랐냐? 막 이제 소희가 막,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막 잘못 읽어갖고 이러면 이제 뒤지는 거야. 알았어? 그래. 그리고 구문 분석이나 어법이나 이런 거 할 때 다 꼼꼼하게, 특히 어법 개념 테스트도 꼼꼼하게 빠지지 않고 잘 썼는다. 이거를 저는 1순위로 할 겁니다. 알겠죠? 요것만 해도요 80점은 넘게 나와. 요것만 해도, 이것만 해도. 알겠죠? 절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이제 2학기 기말고사의 컨셉은 뭐다? 꼼꼼함이야. 꼼꼼함. 알았어?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험에 대한 이제 리뷰를 좀 간단하게 했으니까, 자 우리 바로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순서상 원래 이제 제가 본문을 먼저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요 어법을 먼저 할게요. 왜냐면은 오늘 이제 본문 테스트를 봤잖아.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법 개념 테스트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진도를 안 나간 상태에서 개념 테스트 보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일단 어법을 좀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눠드렸던 그래머 빌드업 교재 있죠? 그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7과 그래머 빌드업. 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표지였어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께 드렸던 답지 있죠? 답지.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네. 중간고사 때요?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어렵게 나오겠죠. 이번 아니 2학기요. 2학기. 아 2학기요? 2학기 중간고사 그러면 1학기가 아니라 2학기 중간고사. 우리 최근에 본 시험. 2학기도 70점 후반대였어요. 80점 아니에요? 80점이었다고? 네, 평균이? 70점 후반대. 네. 그러니까 평균이 70 후반대였다고요? 그래요? 잘못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기가 좀 다르겠죠. 네. 그러면 무조건 어렵게 나옵니다. 무조건. 무조건 어렵게 나옵니다. 네. 무조건. 이거는 뭐 표준 편차고 나발이고 고민할 그게 없어요. 무조건 어렵게 나와요. 네. 이번 중간고사보다 무조건 어렵게 나옵니다. 자, 다시. 근데 결국 우리가 해야 할 방향성은 똑같습니다. 꼼꼼하게 해야 돼요. 알겠죠? 자, 제가 또 이제 업법할 때 필기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잖냐.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필기할 준비 잘 하고요.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제가 또 필기 한번 쫙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분사랑 가주어진 주어로 나왔는데요.
여러분 학교 프린트 기준으로는요 가주어진 주어만 나오지 않습니다. 의미상 주어도 나와요. 그래서 의미상 주어도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7과 8법은요 좀 많아요. 아마 오늘 본문진도 못 나갈 것 같아요. 이것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둘 다 할 게 많거든요. 자, 한번 정리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분사를 먼저 볼 건데 여기 있는 설명을 가볍게 읽어보고 제가 필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분사는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형용사처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두 가지가 있다. 형용사처럼 쓰이는 분사가 명사를 단독으로 수식할 때는 앞에서, 자 이렇게 구의 형태로 쓰일 때는 뒤에 위치시킨다. 뭐 이런 기본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이제 역시나 분사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 쫙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의미적인 차이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형태적인 것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를 보면은 뭐 이런 설명들이 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비교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익숙하지?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 막 느낌이 드네요. 아닌가? 시험 보면 아니었죠, 우리 지난번에. 네. 아, 내가 이걸 하도 많이 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익숙하지? 아무튼 그래서 이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비교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온다. 뭐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세트로 생략되어 있다에 관련된 이런 내용도 있죠. 그래서 얘까지 함께 해갖고 설명을 한번 쫙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필기하겠습니다. 필기. 여러분께서 언제나 이 어법 개념을 익힐 때는요 어느 정도로 익혀야 되는가? 자, 봐봐. 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죠? 여기 출석부 고등부 애들 수업하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 상태에서 저는 생자로 필기하죠. 이 정도로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어법 개념을 할 때. 알겠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쭉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7과 5법 첫 번째 분사 파트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분사 파트. 자, 하나씩 볼 건데 일단은 개념에 대한 거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갈게요. 개념. 자, 우리가 분사라는 개념을 알려면요 뭐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겹게 배웠던 녀석입니다. 바로 준동사 개념부터 가야겠죠. 준동사. 사실 준동사는 여러분이 이미 여러 번 필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거 또 필기하진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갈게요. 간단하게만. 자, 준동사의 한 종류죠. 준동사의 한 종류로서 분사라는 놈이 나온 겁니다. 자, 제가 준동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언제나 뭐라고 말합니까? 준동사란 게 뭐예요? 준동사의 개념. 아, 이 고색 까먹었어요. 다시 처음부터 필기할까? 주어를 갖고 있는 부사랑 비슷한 거. 근데 거기까지 맞아. 70점. 근데 30점이 빠졌어. 주어는 어떻게 아니, 그거는 준동사의 특징이고. 준동사가 뭐냐라고 물어봤잖아. 동사랑 비슷한데 다른 거.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준동사는요, 동사와 비슷해. 근데 동사는 아니야. 됐어? 이게 준동사라고 했죠. 됐어? 여러분, 제가 이 우리 영문법 배울 때 준이라는 말 들어가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 준 적 있었는데 준이 무슨 뜻이었지? 준한다. 준한다는 게 뭔 말이야? 거의? 비슷하다의 뜻이었어. 거의 그러하다. 됐어? 그러니까 준동사라는 건 동사랑 비슷하다 이런 거야. 근데 비슷하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비슷하다는 거지. 내가 윤서랑 은서랑 비슷하다라고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비슷하다라고 말을 하면은요 말 그대로 비슷한 거지 똑같은 동일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준동사인데 근데 이제 준동사의 종류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인 분사를 배우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분사라는 녀석의 말뜻을 알아야겠죠. 분사. 자,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분이라는 게 뭐냐면요 분수할 때 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눈다는 뜻이야. 나눈다. 이 사는 말이라는 뜻이야. 말씀사자잖아. 됐어요? 그러면은 분사라는 말 뜻은 결국에 뭐냐면요 나뉘어진 말이라는 뜻이에요. 나뉘어진 말. 분사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그럼 나뉘어진 말이라는 게 뭐냐면요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뉘어진 말. 그러니까 이 사전적 의미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사라는 것의 정의입니다. 됐죠? 다시 한번. 분사라는 거는 나뉘어진 건데
동사라는 큰 뿌리에서 나뉘어져서 즉 파생되어서 나뉘어진 말 이게 분사란 녀석의 정의죠. 그래서 우리가 분사란 녀석을 영어로 쓰면은요 participle이라고 합니다. participle 이게 분사를 영어로 하면 participle이라고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part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part part가 뭐야? 부분이잖아. 부분 왜 부분이라는 단어를 썼겠어요? 나뉘어진 말이니까 그런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가 분사라는 말 뜻의 정의를 설명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분사라는 녀석의 뭘 알아볼 거냐? 종류, 형태,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형태와 그 다음에 종류, 해석, 역할 이렇게 네 가지를 한 방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러분 혹시 오랜만에 제가 이거 얘기하는데 기억날래나? 어떤 문법을 배울 때 우리가 최소 반 이상 먹고 들어가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혹시 기억나? 위치 또 해서 단어 단어 아니고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빠졌는데 자리랑 해석인데 하나가 빠졌어. 품사요. 품사 됐어? 품사 됐어? 품사 자리 해석 됐어? 이 세 가지 요거를 기억해야 돼. 그래도 여러분 얼추 기억하고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분사라는 놈을 배울 때는 일단 뭐부터 알아야 되냐? 이놈의 품사가 뭐냐부터 알아야 돼. 품사가 뭐냐?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녀석의 품사가 무엇인가? 아까도 말했었지만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분사는 형용사예요. 그럼 형용사니까 이어서 이 분사가 하는 역할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두 개죠. 언제나 두 개거든요. 뭐와 뭐의 역할을 하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 또 맞아요. 보어죠. 보어. 됐어요? 그래서 수식어와 보어 역할을 한 거죠. 명사를 수식한다. 또는 보어 역할을 한다. 됐어? 이거죠. 그럼 이거를요. 조금 더 구체화 해볼게요. 조금 더 구체화. 분사라는 놈이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명사를 꾸며준대. 그러면은 명사를요. 이 분사라는 놈이 이렇게 꾸며줘. 또는 분사라는 놈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어요. 됐어? 이게 첫 번째 역할, 이 명사 수식의 역할이죠. 바로 이거. 그다음에 보어 역할을 하는데요. 보어라는 거는요, 몇 형식에서 나와요? 또는 5형식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보어 같은 경우는 2형식, 5형식에서 나오니까 잘 봐. 주어, 동사, 보어 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나올 때 각각 요 자리, 요 자리에 뭘 쓴다? 분사를 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분사가 들어가는 자리를 함께 설명한 거예요, 지금. 됐어요? 자, 분사는 어느 자리에 쓴다? 명사를 기준으로 앞이나 뒤에 쓴다. 됐어? 또는 보어 자리에 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리해서 다시 써드릴게요. 자리를 알려드릴게요. 자리, 즉 위치. 분사를 어디에다 써야 되는가? 이거 내가 지금 막 휘갈겨 쓴 거니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명사의 앞 또는 뒤에요. 명사의 앞 또는 뒤에. 이건 어떤 역할일 때? 수식하는 역할일 때. 수식하는 역할. 또는 어디다가? 보어 자리죠. 보어 자리. 이건 당연히 이제 보어 역할이죠. 됐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품사, 역할, 자리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뭡니까? 해석하는 법을 알아야겠죠. 해석하는 법. 자, 근데 분사라는 놈은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알다시피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를 한번 여기 옆에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자, 4번 씁니다. 4번. 종류와 해석을 쓸 건데요. 사실 분사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종류와 해석. 자, 이거입니다. 여기 자리가 살짝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만 살짝 지울게요. 여기 지워도 돼요? 여기만 살짝 지울게. 여기만. 자, 일단은 종류는요. 첫 번째 현재 분사라는 놈이 있고요. 아, 형태도 여기다 쓸게요. 형태. 현재 분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선생님 여기서 현재나 과거라는 말은 왜 붙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현재 분사는 현재에서 쓰고 과거 분사는 과거에서 쓴다. 맞아요? 아닙니다. 시제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 현재 분사니 과거 분사니, 그러니까 시제와는 무관합니다. 됐어요? 어. 그러면 왜 명